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여행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달려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경북 의성에 있는 고운사입니다. 이곳은 고운 채취원과 인연이 깊은 사찰인데요.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화엄 법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취원 기념관이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등운산 고운사 일주문 앞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뭐 신선이 사는 데나 다름없는 그러한 높은 구름이 있고 또 그런 아름다운 사찰인 것 같습니다. 단풍도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여기는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스님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천왕문입니다. 불법을 옹호해주시고 사찰을 옹호해주시는 사천왕상이 계신 곳인데요. 고불전은 오래된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런 곳입니다. 이 안에는 아주 오래돼 보이는 그런 석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각 모양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바로 여기 고운사에는 유명한 누각이 두 개 있는데요. 바로 가운루와 우화루입니다. 지금 저는 가운루 앞에 있는데요. 고운 채취원이 세운 누각으로 아래에 보시면은 계곡 위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의 입공개 팔짝 집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운 채취원은 굉장히 도교에 많이 심취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래 누각의 이름이 가호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가호루의 뜻은 도교의 그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체?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고운 채취원이 이곳에서 시도 읽고 또 수행도 하고 또 마음을 다스렸던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여기 고운사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불이 주불로 계신 중심 정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향이 꽂아져 있는데요. 부처님 앞에 초와 향을 이렇게 공양을 시키는 것은 육법 공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앞에 초, 향, 등, 뭐 과일, 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향을 꽂으면은 자기의 몸을 태워서 온 세상에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불 왼편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이신데요. 석가모니 불의 오른편에는 보현보살님이 계십니다. 보현보살님은 행원을 상징하시는 건데요. 그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법문,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연수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만세의 문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산문을 하고 있는 만세의 문이고요. 연수전은 여기 고운사에만 있는 그런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영조 임금이 어첩을 보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운사 약사전은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정각입니다. 이 안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은 여기 고운사에 계신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을 모셔져 있습니다. 악어각은 예전에 큰 스님께서 진영을 모셔놓은 정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대웅전 앞이 연밭이 있었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전부터 이제 연밭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다 땅으로 메꿨고요. 이쪽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연지암이라는 암자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명당터인 이유는 그 거북이 세 마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성곡을 하고 있대요. 여기는 고운사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법당인데요. 특히 여기 고운사는 지장도량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염라대왕이 고운사에 다녀왔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이 되게 특이해요. 다른 지장보살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귀가 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명존자님이시고 무독귀향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섯 분씩의 시향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고운사의 예전의 중심 정각이었던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의 주불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요. 여기 현판을 보시면은 주련을 보시면 극락단정 만어룡 오코금색 조어공 야긴일념 칭명호 경각원성 무량공이라는 뜻인데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계신 그런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고 왼쪽에 대세지보살님은 화관에 보배병을 모셔놓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관세음보살님은 화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웅보전 앞에 보시면은요 돌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 나한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3층 석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고은사 사찰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 고즈넉한 이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온 지가 좀 오랜만에 온 것 같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고은 치치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가운루와 우화루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요. 또한 운치 있는 법당과 오래된 고불도 정말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북 의성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이곳 고운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화엄승가대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템플스테이도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찰여행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